유난히 날씨 맑던 어느 가을날, 포항 구룡포의 한 숙소 앞에 남녀 불문, 노소 불문,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질끈 동여맨 신발끈, 든든히 갖춰 입은 복장, 아무래도 먼 길 떠나려는 것 같은데요. 신이 나셨는데요. 사진 찍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어떻게 알고. 너무 멀리 한국이 전쟁! 화이팅! 화이팅! 혹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국토순례 아니냐고요? 흔하고 뻔한 순례는 가라! 2018 동해안 지질대장정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8시, 제법 이른 시간이지만 대장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둘러 하루를 엽니다. 갈 길은 먼데 행여나 몸에 탈이라도 나면 큰일! 간단한 체조로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들 즐거워하시네요, 먼 길 떠나시는데. 아니, 이게 오늘도 약간은 챙겨 드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세요. 아버지, 잠시만요. 아니, 무슨 약 드신 거예요, 지금? 영양제예요. 영양제. 완주하려고. 영양제까지 드시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단체 생활 하는 거 오랜만이잖아요. 그래. 단체 생활하고 즐겁게 놀고 하는 게 저녁마다 또. 땀 흘리면서 레크레이션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예.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왔던 기분이에요. 네.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쵸. 예. 조금만 더 젊었으면 베개 싸움도 좀 하고 했을 건데. 어저께 고라 따라서 자기 바빴어요. 아, 좀 걷고. 네. 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걷는다 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와, 그렇군요. 네. 동해안 지질대장정 3일차. 저도 오늘 합류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설레거든요. 많은 분들과 이미 이분들은 사흘째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동해안 지질대장정은 기존의 국토대장정에 신개념의 지질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행사인데요. 경주에서 시작해 포항, 영덕, 울진을 거쳐 울릉까지 총 600km의 여정을 통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지질 명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울릉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지질관광을 접목해서 기존의 지질 국토대장정이 젊은 대학생 위주의 이런 행사였다면 저희 지질대장정은 10대부터 한 70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셔서 저희 경상북도의 우수한 동해안권 지질명소들을 느끼고 보고 즐기고 가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일반적인 국토대장정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죠. 이날은 일주일간의 일정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포항의 지질명소를 둘러볼 계획인데요. 이 여독이 슬슬 올라올 때도 됐을 법하지만 웬걸요, 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비경 때문에 참가자들의 얼굴에선 지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바닷빛이 예술이네요. 유난히 파랗죠. 하늘도 그렇고요. 포항 바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날씨가 맑아서 더 예뻐 진짜 보여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예뻐 보여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런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었는데. 맞아요. 저 바위들도 너무 멋있다. 아, 예쁘다. 막 가는 곳마다 예쁘네요, 정말. 정말이지 이런 코스라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도 피곤 따윈 없을 것 같은데요. 바다가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질 자원 풍부하기로 소문난 포항에서 바라본 동해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바다는 역시 동해가 그러니까요. 최고 것 같아요. 힘차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네, 전라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네, 아, 광주에서 오셨어요? 바다만 매년 보셨겠네요. 당근이죠, 당근이지. 제가 역시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네. 이번에? 네. 어떠세요? 처음 이렇게 동해바다 마주하셨어요. 감개가 무량하다고 할까요? 이분은 해가 지는 것만 보시다가 아름다워요. 해 뜨는 동해를 보고 말이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해 사랑. 동해야 반갑다. 동해야 반갑다. 잘 있었냐? 네가 왔다가 광주에서. 동해도 반갑겠는데요? 그럼요. 구룡포에서 걷기를 시작해 1시간 반가량,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본다는 곳, 호미곶에 도착했습니다. 호미곶 도착! 상생의 손이 있는 곳이죠. 근데 다들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그렇죠.
드디어 저걸 보네요, 그쵸? 네, 정말 봤습니다. 상상에서. 네, 상상에서는 저도 보고 싶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동해 안에서 일출이 가장 빨리 뜨고요. 그리고 여기가 해안 당구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포항에서는 이 해안 당구 여기밖에 없는데 폭이 한 800m 정도 되고요. 폭이 계단처럼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융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기를 자꾸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꼬미곶은 우리에게 일출 명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지질학적으로는 해안 단구를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땅의 동해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해수면의 변동과 지각 운동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일출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아랫부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런 지질 명소들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동해. 동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모습처럼 발달해 온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략 한 백학기 말 신생대 초부터 동해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다양한 지질 작용들이 동해 안의 절경과 이런 명소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동해안 형성과 발달에 대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동해안권 지질 명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호미곶의 해안 단구를 벗어나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다리.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힘을 내봅니다. 많이 뜨세요. 누구를 지면 안 되잖아. 열심히 걷고 있지. 아니, 저기 평소에 운동을 좀 하기 때문에 70대 어르신만 해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어. 사실 스포츠 댄스. 70대 끼워주고나 해도 고마운데. 에이고. 누구를 끼치면 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나 씨가 더 힘들어 보이네. 그러게요. 엎어진 김에 쉬어가고 말 나온 김에 스포츠 댄스 시범 들어갑니다. 슬로우 슬로우 킥킥. 사뿐사뿐 가벼운 스텝을 보니 완주어 문제 없겠죠? 네. 지금 저희 춤추느라 꼴찌 빨리 가. 뒤에 넘어가라. 언제 또 이렇게 바람 앞에서 춤추겠어요. 그렇죠? 네. 응급 차량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럼요. 육회 상쾌한 여정은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포항의 자랑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바다 풍광과 함께 기암괴석의 행렬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하얘요, 예, 다리 정말 멋있네요. 이건 화산 해설물이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광물질 이름이 벤토나이트입니다. 벤토나이트. 예, 이 벤토나이트 광물은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비료, 농약 이런 쪽에 일본에서 많이 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그러면 있군요. 지금 뭐 여기 지역에만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좀 특이한 곳이죠. 여기 지역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를 가리켜 지질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위 역시 호미반도의 화산 활동을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생긴 돌은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무슨 바위에 돌이 막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요거는 형성이 화산을 폭발하잖아요. 네. 화산 폭발한 분화구에서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확 솟구치는 거. 네. 그런 솟구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돌이라 큰 돌, 작은 돌, 그 다음에 그 용암이라 그러죠.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그 왜 불꽃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쌓인 거 차지 섞여서 이제 붙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화산 세슬 물청이라 그러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섞였다가 여감이라 그런 거예요. 수억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만난 것 같은 감동이 저 바다의 파도처럼 세차게 밀려오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 화산 활동으로 유명한 일본 아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이시마츠 씨에게도 이 순간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조파크의 활동은 地域の人たちと一緒にやる活動をするということが基本にあるので もっとこういうイベントを通じてですね広くいろんな人たちにジオパークを理解していただくような
活動をもっと推進していか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말 그대로 지역의 자연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보는 것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 완주! 파이팅! 드디어 동해안 지질대장정 3일차 탐방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박수 받으시면 좋네요. 쇼크 싶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쇼크 싶어요. 묻지마, 쇼크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완주하셨네요, 완주. 네. 너무 즐겁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가 좋았습니까? 같이 오는 게 좋았고요. 네. 또 새로운 곳을 또 알게 돼서 좋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지금 거의 땀을 이렇게 흘리고 계세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냥 지나오면서 암석들도 보고 자유로운 풍경도 보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안 힘드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아직까지, 야, 지금부터 한 바퀴 더 도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40km는 끝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 또 걸은 만큼 더 걸으셔야 되잖아요. 네.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끝까지 지질대장정 화이팅!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억 수천만 년 지구의 시간을 새기며 함께한 600km. 비록 경주에서 시작돼 울릉까지 이어졌던 대장정은 끝났지만 매 순간, 매 시간 벅찼던 감동만큼은 82명 대원의 가슴에 영원하니라 믿어봅니다. 2018 동해안 지질대장정 화이팅!